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늘은 323장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늘씨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삶이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의 아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맨 처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난공불락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견고한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리고성 진멸할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간이 불순종하고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훔쳤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간, 내 마음속의 아간, 탐심은 없는지, 욕심 탐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내 마음속의 아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1,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불순종함으로 훔친 외투와 은과 금덩이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축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여리고성 첫 전투 때는 얻은 탈취물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게 하셨고 아이성 전투 때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은 내 것이고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이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기다렸으면 아간 자신과 자녀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의 아간이 없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 마음의 아간이 없어져 망하고 죽는 길로 가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간은 가나안 여리고 성 전투까지 참여했으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간의 삶을 통해서 탐심의 마음은 우상숭배인데 그 탐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까지 모든 소유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탐심의 마음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하고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때 우리 마음의 아간이 없어져 망하고 죽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간은 정말 가나안 여리고성 전투까지 참여했으면서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없었지만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정말 가나안 그곳까지 갈수 있도록 탐심 불순종의 마음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